마시기 싫은 술을 또는 마실 수 없는 술을 억지로 마시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2주 동안 직장인들의 회식 자리를 관찰해 봤습니다. 만나본 직장인들 중에는 물론 술을 좋아해서 마시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마시기 싫은 술을 억지로 마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거절하는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칫 음주 회피는 비겁한 사람 또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침묵해왔기 때문입니다. 술 권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술을 마실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제대로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없습니다. 술을 권하는 대한민국에서 술을 못하는 자신들을 소수자라 말하는 그들, 시청자 여러분도 그들의 가슴 아래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술을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에 대한 지독한 악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해 47살인 이상호 씨, 소주 한 잔에도 인사불성이 돼서야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됐습니다. 손발이 붓고 이게 그 정상적으로 호흡이 막 이렇게 그 숨찬 사람 모양으로 여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오기로 한번 마셔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출근을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런 이 씨를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못 마시다 보니까 윗분 상사들이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뭐 왜 안 마시나. 여자들도 몇 잔씩 마시는데 남자가 돼가지고 왜 한 잔도 못 마시나. 그래서 가급적 술자리를 피했다는 이상호 씨.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답답하거든요. 사실은. 참석은 하는데 나중에는 제가 왕따를 당하죠. 내가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술 한잔 마시는 것보다 차라리 며칠이고 밤새 일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사람들. 그 물잔으로 맥주 한 두 잔 마시고도 제가 화장실에서 오바이트하고 쓰러진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술을 못하는데 정말 심하게 마셨을 때는 소주 두 병을 원샷을 했던 적도 있거든요. 정말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영석 씨는 피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부딪혀 술을 이겨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마셔보려고 집에다가 술도 싸놓고 마셔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항상 똑같아요. 제일 부석자리. 제일 부석자리가 정말 앉고 싶은 자리고요. 아니면 문따라든지 승부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무모한 승부에서 패배를 인정한 그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정말 괴롭혔어요. 정말 괴롭고 제가 뇌수막염도 걸려봤고 다리 수술도 받아봤고 했는데 어떠한 고통보다 술 많이 마셔서 쓰러질 때 고통이 제일 괴로웠어요. 터치듯이 뒤집히는 그런 괴로움인가? 응? 되게 말로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술 잘 먹는 사람들은 딱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게 속이 깎인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머리 아프고. 근데 머리 아픈 게 똑같은데 그러니까 속 쓰린 건 별로 없어요. 술 먹고 나서 오고할 때는 속 쓰린 건 별로 없는데 이게 머리가 깨지는 게 이게 진짜 아스팔트에다가 이게 머리 타고 이게 그 얼굴 대고 넘어가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술 한 잔에도 극도의 신체적 고통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마시고 나서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들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내 입에다가 손을 넣어서 손에 그 장기를 다 끄집어내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군대에서 또 해놓았거든요. 그런 얼굴에 저 이렇게 신부님할 때 너 맞을래 먹을래 할 때 맞았어요. 왜요? 아,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깨진 이빨이 아직도 있어요. 어디가요? 어금니가. 반쪽 맞았어요. 그리고 심한 자괴감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휠체어 탄 적 있어요. 나를 부축을 하다가 안 되니까
휠체어에 태워서 데려갔던 거죠. 근데 그러고도 또 술을 권하고? 그럼요. 굉장히 즐거웠대요. 야, 너 뭐 이럴 때문에 야, 너가 좀 완전 쇼했어. 막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 슬랩스틱 코미디한 거예요. 그게 참 비참하더라고. 술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 거의 20일 중에 두 번? 세 번이었거든요. 저는 못 마신다 그러면 남자 새끼가 그것도 못 마시냐고. 막 욕이라는 욕은 다 하고. 이게 이제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저는 그 사람을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술자리를 어떻게 이 사람 그냥 병으로 치고 죽여버릴까. 이 사람 죽일까 생각을 200번, 300번 넘겼어요. 아무리 호소해도 술잔은 부메랑 입에 돌아왔습니다. 나는 마시고 싶은 맛이야. 그 사람 대표적인 말이야. 자기는 논의 못하냐. 역시 사회란 말로 너가 만일에 독한 약을 못 먹는데 독한 약을 먹으라고 해서 권해봐라. 그러면 너는 어떻게 돼?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3년 동안 억지로 술을 마시며 버텼던 영철 씨. 결국 6개월 전 도망치듯 회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남들이 경쟁 200개, 300개 하는 데를 힘들게 해서 들어간 직장인데. 근데 그런 직장을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아예 나올 정도였어요. 미친 놈이시죠? 술을 피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만난 남현우 씨도 젊은 시절 직장을 6번 옮겼을 정도로 술이 약합니다. 약품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술 먹는데 좋다. 뭐 그러면 뭐. 요게 누룩나무 껍데기입니다. 뽕나무입니다. 이게 뽕나무. 뽕나무. 아, 뽕나무. 인정수. 그리고 요게 오가피나무. 오가피. 산에 가서 야생으로 떼야 돼. 그러니까 나 반 한의사라니까 나는 지금. 술 잘 먹기 위해서? 그렇죠. 아니 술에 강하기 위해서.